오마 미주 비전교회 신년봉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주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이 나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다시 한번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구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아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의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만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집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가정,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심령에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흥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미주 비전교회 온 가정이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곳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르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주 비전교회 신년 부흥 집회,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나누어 읽으신 뒤에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그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습니다. 80년대 후반 대학 시절에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곡은 광야에서라는 노래였습니다. 삶은 매우 혹독했고 시대는 암울했습니다. 분노가 차오를 때면, 세상을 향해 원망이 들끓어오를 때면 저는 광야에서를 목놓아 부르곤 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면 왠지 더 제 자신이 결의에 차고 목소리에 더 힘이 들어가곤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광야에서를 불렀지만, 그러나 저는 광야라는 것에, 광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저는 인생의 수고와 눈물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 다시 서는 시간이었고, 광야를 다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를 새롭게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광야에서를 불렀지만 실제 광야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원망과 분노, 아픔과 좌절, 그리고 수많은 눈물로 가득 찼던 저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정결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기름진 가마솥 곁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곳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제대로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도 광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를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보이는 동물 중에 어느 하나인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의 어깨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비둘기, 작고 하얀 흰 비둘기였습니다.
수많은 비둘기의 종류가 있지만 피존과는 다른 종류, 더브라고 불리는 이 비둘기는 짝을 지어주면 절대로 자기의 짝을 배신하지 않는, 즉 한 번 맺은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결코 그 곁을 떠나지 않는 습성을 가진 비둘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작고 하얀 비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볼 때 무언가 메시지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 다른 사람과는 다를 것이구나. 저 사람 무언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변치 않을 사람이구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어깨 위에 내렸다는 그 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어깨 위에 앉으시면서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지만 그 비둘기,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성령의 안수하심을 하늘도 기뻐하셨기 때문에 11절에는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무척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냐면 하늘에서 우레와도 같은 소리를 발하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안수식은 하늘의 잔치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이 시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알려주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 축하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이 온 우주의 축제 같은 시간은 너무나도 짧게 끝났습니다. 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때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하고 얼싸안고 선물을 주고 눈물을 흘리는 감격적인 시간은 불과 10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인생에게 찾아오는 시간은 혹독한 광야의 시간인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온 조건은 너무 가혹합니다. 마귀와 싸우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싸워야만 합니다. 그 싸움은 장장 40일 동안이었습니다. 굶은 채로 4일도 아니 4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조건으로 마귀와 싸움을 벌이셔야만 했습니다. 이 싸움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바로 광야 40일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입니다. 황량한 벌판에서 배고픔과 추위와 싸워가며 밤낮으로 마귀를 상대해야 하는 이 엄청난 싸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싸움판을 누가 마련해 주셨는가, 누가 이 싸움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난 뒤에 수많은 내용이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픔, 내 고통, 내게 찾아온 슬픔의 원인을 찾았을 때 충격적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만사형통하리라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런데 만사형통보다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찾아온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예수를 광야로 보냈다 이렇게 아주 순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더 충격적인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우리가 오랫동안 읽었던 익숙한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내몰았다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내몰다, 소떼나 양떼를
스스로는 안 가는 성질의 고약한 동물들을 인도할 때, 이끌어갈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까?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냥 내보낸 것도 아니요, 내모른 것도 아니요, 그 원래의 단어 자체가 거의 집어던진 수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성령이 마술사의 품 안에 나와 마술 깜짝 묘기를 벌일 것만 같은 이 작고 하얀 순결한 동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집어던지셨다니,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게다가 묵상을 하다 보니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예수님은 당황하면서 안 가시려고 버티셨던 것이 아닐까? 예수님조차 광야를 거부하셨던 것이 아닐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비약된 묵상이 아닙니까?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피하다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 그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예수님은 모든 것을 순순히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오셔서 행하셨다고, 그렇게 걸어가셨다고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분을 진짜 제대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슈퍼맨이시고 그 어떤 어벤져스보다, 그 어떤 슈퍼 히어로보다 더 능력 있어서 내가 하지, I do it myself, 타노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모든 것에 나가셨다고 그렇게 믿고 계신 겁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표현하시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표현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이 피가 될 때까지, 의학적으로 사람이 그 지경에 이르면 안 되는 순간까지 자신을 몰아가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기도를 하나님과 세 번이나 씨름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셨습니까? 겟세마네라는 동산의 이름 자체가 기름틀 짜는 곳이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기름이 되어 땀이 피가 되듯이 극한의 고통과 압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당히 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인자 같으신 이로 오셨고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다치면 아프고 상처받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배신당하면 배신감에 온몸이 부르르 떠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던 제자가 당신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눈물을 삼키며 이를 악물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의 고된 삶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이 죄악에서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 그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았던, 인간 그 누구도 갈 수 없었던, 인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영적인 싸움터로 나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셨고 성령이 그를 내몰아 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받으러 가시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아는 인도하심, 부드러운 인도하심이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투박하고 너무나도 거칠게 잡아 끌어가듯이 가셨지만, 낭떠러지에서 밀듯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해 원치 않는 광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죽으라고, 예수님 망하라고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내던져지신 걸까요? 광야에 가장 큰 반전이 있다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가장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더 정확히는 The temptation of the devil,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예수님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그 성령,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성령은 예수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성령이 붙들고 계셨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40일 동안 굶주린 채로 모든 체지방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근력조차 남아있지 않는 예수, 서있기조차 힘든 예수를 그야말로 성령이 붙들고 계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이 거기에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위험한 묵상일지 모르지만 인간 예수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뿐이다. 그분은 우리 바로 가까이에서 파라클레토스로 바로 곁에서 보호자처럼 카운셀러처럼 멀리 계셔서 불러야만 다가오실 정도의 거리도 허락지 않으시고 6피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성령이 예수를 지켜주셨습니다. 다른 것 어떤 것으로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지켜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광야 시험을 말씀으로, 특별히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 말씀 누가 생각나게 했을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탈진한 몸과 영혼을 붙잡아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셨을까요? 배고플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돌로 떡이 되게 하고 먹으라고 했던 마귀의 유혹에 예수가 말씀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돌을 떡처럼 착각하여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돌을 씹고 있는 예수를 만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돌이 떡으로 보일 만큼 지치고 탈진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신명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빵이 없지 말씀이 없냐고요. 우리가 교회 건물이 없을지언정 말씀이 없느냐, 우리가 재정이 없을지언정 비전이 없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말씀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고백보다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말씀, 가짜에 속지 않게 하시는 말씀, 돌을 돌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 탈진했을 때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성령께로부터 예수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아무리 굶주려도 아무거나 먹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손으로 음식 집어 먹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라도 이것이 우리의 찹스틱이다, 이게 우리의 젓가락이라고 품위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용기 목사님의 대조동 시절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다 깨진 사과개짝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강대상이라고 하셨던 바로 그때의 그 말씀. 지금처럼 화려하고 거대한 강대상이 필요 없으셨던 조용기 목사님의 조용기 전도사 시절, 순복음교회가 그때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짓말의 우두머리, 거짓의 앞잡이, 가짜뉴스의 원조자가 아무 말씀이나 들이댈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말씀, 말씀이라고 다 좋아서 아무 때나 들이대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에 필요한 적절한 말씀, 가게를 오픈했다고 무조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리라는 팻말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무모한 것에 자기의 돈을 배팅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아무 말씀이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그 말씀을 문신으로 새기고 반칙을 일삼는 UFC 선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비전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 비전을 이룰 어떤 힘과 자원도 없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씀, 아무거나 암송하고 아무데나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며 어떤 때에 주신 말씀인지 성령이 예수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유혹 앞에서도 예수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를 보장해 준다고 마귀가 그에게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보여주며 그에게 앉으라고 할 때 그 자리는 곧 마귀에게 예배하는 마귀 예배자의 자리인 것을 성령이 예수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할지어다. 오직 주 하나님만 예배할지어다. 자리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있게 한다는 고백을 하셨던 광야,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탈진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 그분을 보필하셨습니다. 마치 탈진하여 쓰러진 엘리야에게 까마귀와 하나님의 은혜가 먹고 마시고 다시 일어나 너의 갈 길이 멀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는 마귀 성령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광야 시험을 기록한 마태 누가에는 없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들짐승입니다. 이 들짐승 정확한 이름은 없지만 독이 있고 사나운 위험한 맹수들입니다. 왜 들짐승이 등장했을까? 기진맥진한 저 예수, 목숨 끊어지면 당장이라도 살점을 뜯으려고 기다렸던 들짐승들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것을 기록하면서 이 당시에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든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 글귀를 읽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도 수많은 모진 핍박과 고문과 채찍을 맞아 썩은 동물의 가죽에 종독매어 광야로 내보내지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당하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던 이 들짐승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로마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단어보다도 더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새로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몸으로 체감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달력이 바뀌었을 뿐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기쁘다 구주 오셨네이지만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에 계속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질문의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굶고 있지 않지만 그분은 굶으면서 광야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아파하지 않지만 그분은 아파하며 광야를 버텨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그 성령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순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의 주인이신 예수를, 순장의 주인이신 예수를, 장로님과 권사님의 주인이신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를 예수답게 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가 의지했던 성령과만 동행하십시오. 2021년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펼쳐진 광야를 지나며 주님 손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의 삶에 지나간 광야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거기를 지나왔습니까? 누가 거기를 무사히 지나가게 했습니까? 성령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성령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주셨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주셨던 성령,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당신을 의지합니다. 새로운 광야를 지날 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새로운 광야를 지날 때 주님만 내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주님만 붙들며 지나가는 광야의 인생, 광야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손을 놓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곳, 주님 손을 놓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아픔, 원치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그곳에서 주님이 계셨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오 주님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 부부의 도움이 되어 우리 자녀의 도움이 되어주시옵소서. 광야가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성전이, 광야가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나를 더 새롭게 하셔서 우리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돈이 없지 말씀이 없냐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주님, 주님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미주 온누리 비전교회 성도님, 자녀와 함께 계시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자녀가 혹시 같이 있지 않다면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의 손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계시다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내가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 내가 언제까지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광야를 지나게 될 텐데 성령님 그곳에 함께 계셔주십시오. 직장이라는 새로운 광야, 입시라는 새로운 광야, 아름답게 결혼했지만 풍파와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광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 해주십시오. 말씀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우리 품에 있지만 언젠가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붙잡아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는 광야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광야, 주님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만 노래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천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광야에 가득해. 주의 영광 광야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천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영광의 권능의 팔을 드신 주님, 권능의 팔을 드셨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광야에 가득해. 주의 영광 광야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인생 어느 시간 하나도 광야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새롭게 찾아올 어떠한 광야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품에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만의 광야로 나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무거나 먹지 않게 하시고 아무 자리에나 앉지 않게 하시고 아무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을 혼란시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붙들어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광야,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광야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놓아 부르짖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광야에서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13개 미주 비전교회 온누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광의 손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흥에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